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은 일본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키나와뿐만이 아니라 규슈, 시코쿠 지방까지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힌남노는 일본 오키나와 일대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며 초속 50m의 강풍으로 대만까지 상륙해 전봇대와 도로 전역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또한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일본 규슈 지방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두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규슈 사가현에서 한 70대 남성이 자택 앞 차도에 쓰러진 채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으며, 이 남성은 심폐정지 상태였고 머리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사가현 다케오 시내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후 8시가 넘어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정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규슈 후쿠오카현과 사가현, 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 다고시마현 등 다섯 개 현에서 약 3만 8천여 가구가 정전을 겪었습니다. 일본 내 힌남노로 인하여 발생한 강수량을 살펴보면 규슈 남부에는 300mm, 규슈 북부와 시코쿠에는 250mm, 아마미와 긴키, 도카이 지역에는 120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또한 규슈 북부에는 35m, 규슈 남부와 주고쿠 지방에서는 25m, 시고쿠와 호쿠리쿠, 홋카이도에서는 23m의 최대 풍속의 바람이 강타하였는데, 이는 고속도로에 자동차가 달리는 수준의 속도이며, 사람은 무언가를 붙잡지 않으면 설수 없으며, 날아오는 물체에 의한 부상 우려가 있으며, 간판이 낙하하거나 도로 표지판이 기울어질 수 있는 바람입니다. 한편, 12호 태풍 무이파와 13호 태풍 무르복이 일본을 강타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11호 태풍 힌남노를 통하여 기후변화로 인하여 태풍의 세력 등이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태풍들은 북위 30도 부근까지 올라오게 되면 낮은 해수면 온도 등의 영향으로 세력이 약해지는데, 힌남노는 달랐습니다. 힌남노는 북위 30도를 전후로 매우 강으로 같은 등급을 유지했는데, 중심 기압을 살펴보면 오히려 세력이 더 강해졌습니다. 따라서 12호 무이파와 13호 무르복이 일본을 강타할 경우 가을 태풍의 무서움을 일본이 경험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